코골이의 핵심은 이 혀가 아래로 처지면서 목구멍을 막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혀를 운동한다는 컨셉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 풍선을 불면 코골이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풍선 부는 원리 하면서 혀에 힘을 많이 주죠. 근데 사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뮤잉 운동이라고 혀 운동, 혀를 입천장에다 붙이고 혀를 빼고 뭐 이런 뮤잉 운동에 대한 것도 많이 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혀를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특히 혀뿌리를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 기구를 개발해서 실제 우리 바이오가드 고객들에게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혀가 떨어지는 만큼 턱을 당기는 게 이 바이오가드와 구강장치의 원리인데 턱을 앞으로 많이 빼면 뺄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혀가 뒤로 떨어지는 거가 조금만이라도 잡아지면 턱에 대한 부담, 치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혀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 이중턱이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중턱이 들어가면서, 이중턱이 교정이 되면서 코골이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혀 운동 기구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효과적인 운동법인데 좀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보급형 제품을 개발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텀업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개발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게 효과적입니다. 착용감도 좋고 간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 효과가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실리콘의 이 쿠션감이 상당히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쓰면서 효과를 봤어요 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써서 다 효과를 보면 좋은데 효과를 좀 못 보거나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구강 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얼굴이 작은 사람, 턱이 작은 사람, 혀가 큰 사람, 턱이 뒤로 밀린 사람, 기도가 선천적으로 좀 좁은 사람, 이 운동만으로 효과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혀에 좀 힘이 약한 사람들은 혀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중턱을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있죠. 혀 이렇게 이중턱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 이중턱 교정이 되면 당연히 기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구조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죠.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턱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장기적으로 혀를 운동을 해서 턱을 많이 내밀지 않고도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